뭔가 이런 좀 외교로 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총사령관으로서 뽑는다라는 이런 임무를 도원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압록강 국경을 넘긴 넘어 이때도 기록을 보면 명나라에서는 계속 빨리 오라고 하는데 천천히 가니까 계속 최대한 늦춰가지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우리 그 아군의 피해를 적게 하려고 그때 이 광해군이 내렸던 이 비밀 편지가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요. 어떤 편지 한번 볼까요? 명나라 장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에 피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해라. 결국은 적극적으로 싸우지는 말라는 거죠.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진하고 통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통해서 우리 왕은 그 당신들 나라하고 전쟁할 뜻이 없다. 이런 뜻을 확실하게 전해준 거예요. 이런 것도 굉장히 현명하게 잘한 거죠. 약간 고려의 줄타기 외교도 생각나고 칭찬해줘야 될 일처럼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보면 중국의 한족이 세운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적으로 되게 우호적이에요. 사대주의. 예전에 뭐 한나라, 당나라, 송나라, 명나라까지 이런 데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인데 반면에 저 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,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, 뭐 몽골족인 원나라는 되게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칭도 호예호, 오랑캐호자. 우리 기억하시죠? 오랑캐호자 쓰이는 거 뭐 있는 것 같아요? 호떡. 호떡. 네. 호박. 호박. 호박도 오랑캐호자. 진짜요? 진짜 오랑캐 박사시네. 진짜 오랑캐 박사야. 오랑캐다. 음하고 오랑캐스럽다. 그러니까 한자로 호박도 오랑캐호자, 호도도 오랑캐호자. 제가 어디에다 손 놓고 있죠? 호주머니. 호주머니 오랑캐호자. 원래 우리 주머니는 불리한 주머니였죠. 더 북방 민족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주머니에다가 여기 옷에다가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. 우리를 따라하면서 따라하면서 호 주머니. 근데 이런 질문은 몇 학년 수준의 질문이에요? 그래도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. 고차원적이시라잖아요. 오랑캐호자에 대한 용어는 잘 몰라요. 아니 근데 선생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광해가 정말 시대를 잘 읽은 거고. 그렇죠. 그 당시에 광해군 정권이 무너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완전 외교 정책을 광해군 반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. 소위 친명 배금 정책. 저희 배웠었어요. 그 대가가 혹독했다라는 거. 정묘호란 병자호란.